국혼 방해 유순자 행운 희남 혹 휘복. 자, 회국에 국은 회국을 의미하고 방은 방국을 의미해요. 방압. 자, 회국에 방압이 섞여 있으면 혼란, 혼잡돼 있으면 유순자. 자, 순수한 가운데 하자가 또는 흠이 있는 것이다. 행운은 행운은 남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고 또는 북으로 가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회국과 그 다음에 방압이 혼잡되어 있으면 그 순수하지가 않은 것이다. 즉 순수한 것에 하자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운은 남쪽 또는 북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주 보겠습니다. 해묘미 목국. 해묘미 목국에다가 혼일 인진. 자, 세 개가 있죠. 해묘미가 있으니까 글자 하나 말씀드려 사주니까. 자, 인목이나 진토가 하나 섞여 있으면 즉 태강하다. 아주 목이 세력이 강한 거다. 왜 인묘진도 자체도 뭐예요? 방압이 있을 때는 다 목의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이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묘미 이 회국에다가 방압인 목국에 인묘진 중에 글자 아무거나 하나 있으면 뭐다? 즉 태강하게 된다. 그때 행운은 남북으로 가는 게 좋다. 남으로 가면 화니까 강한 목의 기운이 설계되는 거죠. 목생화로. 그 다음에 북으로 가면 수생목으로 저기 목이 또 생을 받는 거죠. 그런 즉 유순자. 그런 즉 순수함에 하자가 있어서 즉 결함이 있어서 또는 뭐 흠이 있어서 불른 굴이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다. 모두 다 이로울 수는 없다. 불른. 자, 임철조 선생님의 줄을 보겠습니다. 지지 유 삼이 상합 이성국자. 지지가 세 개의 자리, 세 개의 위치니까요. 세 개의 자리가 상합, 서로 합을 해서 성국, 국을 만드는 것은, 그쵸? 지지의 세 개의 자리가 서로 합을 하여서 국을 만드는 것은, 자, 해묘미 목국, 그 다음에 인오술 화국, 사유축 금국, 그 다음에 신자직 수국, 이런 게 있죠. 자, 이런 거는 모두 다 취생왕묘. 자, 모두 다 생, 그 다음에 왕, 묘를 갖는 것이다. 자, 이 세 개를 그대로 보면 돼요. 자, 해묘미서는 해묘미 목국에서 해수는 뭐죠? 자, 생을 보면 되고 묘는 뭐예요? 왕, 목의 왕지고 그 다음에 미토는 뭐죠? 목의 묘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국, 해묘미 목국에서는 해가 목의 생지, 묘는 왕지, 미토는 묘지, 묘고, 그 다음에 인오술 화국에서는 자, 인목은 화의 생지가 되고 오는 뭐예요? 왕지가 되고 술은 뭐다? 묘가 되는 거죠. 사유축에서는 사화가 금의 생지가 되고 유가 왕지고 축이 금고가 되는 거고 묘고가 되는 거고요. 신자직 수국에서는 신금이 수의 생지가 되고 자가 왕지가 되고 진토가 묘고가 된다. 모두 다 생왕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기 시종야라. 하나의 기운이 시작해서 생에서 즉 태어나서 묘지까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태어난 거는 생은 시가 되고 그 다음에 묘고에 들어가는 거는 뭐다? 종이 되는 거죠. 무덤에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가는 거니까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기운이 목이면 목, 화면 화 이런 게 하나의 기운이 시작해서 마무리되는 데까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주중 사주 중에 우 삼지 합세. 사주 중에 세 개의 지지가 합하여 세 개의 지지가 세력을 합한다. 기세를 합한다. 그러면 기륭 지력 교대. 자, 기륭의 힘이. 자, 목의 기운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 해묘미 목국이 있어버리면 목의 기운이 훨씬 더 똘똘 뭉쳐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군중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모여있으면 기운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륭 지력. 그러니까 기륭의 그 힘이라는 게 비교적 크다. 교대 비교적 크다.
비교적 크다. 역 또한 유치 이지자 또한 두 개,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취할 경우에 그러나 취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경우는 이 왕지 위주 왕지가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설명하면 해묘미 몇국에서는 가장 좋은 건 해묘미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두 개만 된 경우도 목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 왕지가 뭐예요? 묘지잖아요. 아니, 묘목이죠. 그럴 때는 해묘 이렇게 두 개가 되거나 또는 묘미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묘가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인호술 화국에서는 자 세 개가 있어야 바람직하지만 두 개만 있는 경우도 인호가 되거나 오술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오는 반드시 깨야 된다. 즉 왕지는 깨야 된다. 사유축도 사유가 되거나 축유가 되거나 전부 일때도 유금이 하나 끼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신자진 수국에서도 신자진 수국으로 되거나 또는 신자만 있거나 또는 자진 있거나 어쨌든 이 왕지인 뭐다 이 가운데 있는 묘오유자는 그 뭐예요? 이거 자오묘이죠. 자오묘요. 자오묘가 왕지가 되는 거예요. 자오묘가 각각의 왕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이 왕지 위주 이게 이제 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혹 해묘 묘미 방금 설명했어요. 해묘미에서 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해묘가 되거나 묘미 되거나 두 개일 경우에 그래도 반드시 왕지인 묘는 된다. 자오묘유가 전부 왕지라고 보시면 돼요. 개가 취 방금 제가 위에서 하나씩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묘가 빠져버렸어요. 묘가 그 묘가 빠져버렸으면 왕지가 빠져버렸으면 세력이 약하겠죠. 그래서 해미 이렇게 없다. 묘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대장을 잃은 격이니까 이것은 차지라. 다음에 해당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개가 해묘미가 딱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왕지인 묘를 끼고 있어서 해묘가 되거나 묘미가 되거나 그런데 묘가 빠진 해미 이렇게 있을 경우는 이것들을 후순위로 나간다는 거죠. 위에서 하나씩 설명드렸으니까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봄, 해, 기충. 자, 기충. 자, 회합은. 자, 방금 해묘미, 인호술, 신자진, 사유축이 회합은. 회국은 기충, 충을 꺼려요. 이게 단단히 서로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데 충을 하면 깨져버리겠죠. 흔들리겠죠. 대호가 깨지면 안 되니까 이 꺼려, 충하는 것을 꺼려 한다. 무릇. 여 만약에 해묘미 목국에서 잡인류 인류축자 기중 만약에 그 중에 하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해묘미가 있는데 여기에 유가 있다 그러면은 묘유 합금이 어불죠 그쵸 묘유 또는 묘유 유금이 묘유를 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축자가 있다 그러면 축미충이 돼버리죠 그럼 흔들리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묘가 유가 오면 묘유합금 또는 축이 오면 축미충 이렇게 깨져 버린다는 거죠. 이, 우, 여 그리고 또한 여, 소, 충지, 신, 딘첩 그 충하는 게 바로 옆에 바짝 붙어서 있어야 돼. 멀리서는 충하기가 힘들다. 충하는 게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 시, 위, 파국 그런 경우는 이것은 파국이 된다. 깨져버린 국이 깨져 버린다는 거죠. 수, 충자, 자부, 기중. 자, 충자, 충하는 그 글자가 이 그 중에 하나라도 섞여, 그 중에 섞여 있으면, 이 섞여 있으면, 이 불긴 첩, 여기에, 그리고 옆에 바짝 붙어 있지를 않아요. 비록 충자가 그 중에 섞여 있다 할지라도 바짝 붙어서 이 불긴첩 바짝 붙어서 있지 않으면 혹 충자가 처 기외 이 긴첩 자 그 그 외란 것은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인묘진인데 거기에 속해 있지 않고 해자축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자축이 아니죠 해묘미라든가 이런 그게 속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밖에 처 있으면서 뭐뭇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 긴첩 옆에 붙어 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 충자가 있긴 있는데 그게 바짝 붙어 있지 않거나 그다음에 그것 그것에
회국을 회국 밖에 있어서 있거나 그런 경우는 회국과 그리고 손국을 여 같이 더블여니까요. 같이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회국이 돼 있는데 근데 해묘미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해묘미가 있는데 해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유금이 뭐 미토 속에 옆에 있다 옆에 있거나 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는 유금이 묘유충 하려면 바로 묘 앞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묘 옆에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그러거나 또 이 국 밖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밖에서 이 저기 붙어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 합불 회합을 하는 이 합국과 이 회국의 이것과 그 다음에 손국 이것이 있음으로써 깨지는 그러한 국이 깨지는 것 그것을 따로따로 보되 같이 본다는 거죠. 이게 무조건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논지예요. 기 이지 회국자 만약에 두 개의 지지가 회국을 이루는 경우에는 이 상첨 위묘 상첨 서로 붙어 있으면 묘하다. 예컨대 해묘 이렇게 붙어 있거나 묘미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두 개 글자가 있어도 서로 붙어 있어야만 좋다. 묘하다는 것은 좋다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봉충 즉 파 충을 만나게 되는 즉 파하게 될 것이고 타자 다른 글자가 이 사이에 있으면 간지 글자가 사이에 끼어 있어요. 예컨대 해묘 이렇게 있는데 해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에 다른 글자가 끼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역, 요격, 무력 서로 떨어져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멀요자 그 다음에 간격격자니까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력하다. 그러니까 바로 붙어 있어야만 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수천간 비록 천간에 영출 가용이라. 자 보통 인출 뭐 투출이라고 우리가 천간에 투출한 말 많이 써요. 투출 천간에 나타나 있으면 뭐 좋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영자를 썼어요. 영자. 그래서 이 영자를 보면 보통 이제 거스릴 영 뭐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그래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땅한 게 없어요. 소유하다, 맞다, 통솔하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곳에 투출한 것이 있어야만 사용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그래서 천간에 비록 또는 반드시 천간에 중요한 부분에 투출되어 있어야만 그 쓰임이 좋다. 사용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제 다르게 해석하신 분들 보면은 이들은 모름지기 천간에 투출시켜야 쓸 수 있다. 근데 별반 큰 차이가 없어요. 이 투출이나 영출이나 뭐 비슷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고 반드시 천간에 인출되어야 쓸 수 있다. 또 뭐 인출이라고 하고 또 모름지기 천간에 나와야 쓸 수 있는 것이다. 다 천간에 나와야 되는 건데 나오는 건데 이 영자를 쓰는 이유가 뭘까? 라는 점을 좀 고민을 해보면 천간에 투출되는 건 투출되는 건데 이것을 어느 정도 투출되어야 될 거냐?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투출돼야 되겠죠. 예컨대 뭐 지지에 바로 필요한 지지 위에 있어야 되거나 엉뚱한 데 다른 뭐 절지 위에 있거나 그런 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좀 이거를 중요한 곳에 투출한 것이야만 좋다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어 국혼 방해 유순하자지설. 자 회국에 방압이 섞여 있는 것은 섞여 있음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순수함에 하자가 있다.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설은 이것과 뭐뭐와 자, 앞에 나왔죠. 처음에 방국은 반드시 방국을 얻어야 되고 회국과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지리, 그러한 이치와 상사 서로 유사하다. 뭐 같은 말이다라는 정도죠. 그런 것은 같은 말인다. 그렇기 때문에 구 연구를 해라. 그 이치를 연구를 해서 또한 무소해 해가 없다라는 것을 연구를 해라. 그러면 해가 없다라는 거죠. 비로소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견인자 시위 동기 인자 인자를 보게 되면 같은 기운인 거죠. 같은 기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견진자 시위 여기 자 요거는 진짜를 보게 되면 이거는 여기라고 한다 여기라고 하는 것이다.
우시 동방스토. 자, 진토는 또 토기 때문에 이거는 동방, 임묘진, 목국에, 목국에 있기 때문에 동방이고, 진토는 습토입니다. 진토와 축토가 습토잖아요. 그 다음에 미토와 술토가 여름의 토와 가을의 토는 이제 조토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진토는 또한 동방, 목국에 습한 토다라고도 한다. 능, 생조, 목신. 이것은 능이 뭐다? 목을 생할 수 있다. 또, 그래서 또, 하, 어찌, 손해가 누적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목국 해묘미라든가 이런 목국에, 임목이 오면 같은 기운인 거죠. 같은 나무니까. 그런데 진토가 와도 어쨌든 방압에 임묘진 목기운인데 이제 목에 여기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힘이 되는 거고, 또는 이거 동방의 수토라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뭐다? 목을 생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이, 손해가 누적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행운 남북지분. 행운이 남북으로 나뉘는 거, 나누는 것은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칸, 아니죠. 칸이 아니고, 그 중국식 발음이고, 간. 국중의양, 국의 의양. 국이, 이제 그 사주 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 바라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아야만 합니다. 가령, 목국에서 일주가 갑을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기운이죠. 그러면 사주가 순목이 되죠. 당연하죠. 그런데 불잡 별자 다른 글자가 섞이지 않으면 뭐예요? 자, 목으로만 연결돼 있어요 전부.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글자가 섞이지 않다라고 하면 운행 난방, 난방으로 가야 돼요. 자, 난방은 뭐예요? 화예요. 그러면 목, 화가 기운, 목만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목의 기운이 드세요. 이 몽한 드센 목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그 가장 순화시키는 방법보다 극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강한 것은 극을 하는 게 아니고 순화시키는 거, 설기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했어요. 설기시키는 것을 숙이라고 해요. 아주 수려한 기운, 수려한 기운을 설기시키는 거. 그래서 이 난방으로 화 기운으로 가게 되면 목생화로 왕한 목의 기운을 화의 기운으로 빼니까 위 숙이 수려한 기운이 유행 흘러간다. 그죠? 순행시키는 거잖아요. 목생화 이렇게 목에서 화의 기운으로 자연스럽게 목의 기운도 빼면서 순행으로 설기시키고 있으니 얼마나 이것이 숙의 유행이 되는 건가. 그런 즉 이것은 뭐다? 순한 것이다. 순수한 것이다. 운행이 북방으로 가면 이제 이거는 수기운이죠. 북방은 수기운이기 때문에 수생목, 목이 들어오기도 하죠. 위지 생조 강신. 자, 수생목으로 하니까 목만 있어서 너무 기운이 드센데 거기에다가 더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거야. 막 영양 공급을 해준 건 몸이 막 뚱뚱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몸이 튼튼한데 막 엄청 먹여요. 그러면은 이제 술은 술은 수생목으로 먹이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튼튼해지죠. 그러니까 생조하면서 강신이 돼요. 그래서 무자 역시 이것도 결점이 없다. 하자가 없다. 혹 간지 유화 간지 중에 유화토수. 만약에 간지에 화가 있다. 천간과 지지에 화가 있으면, 화가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목에 수려한 기운을 토하는 거죠. 목의 기운을 설기시키니까요. 그래서 운행 난방. 그러면 명리 유여. 명리가 뭐다?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명예와 재물의 이익이 여유가 있게 되는 것이다. 운행 북방. 운행이 북방으로 가면 수기운으로 가는 거죠. 그럴 때는 흉재 입견. 자, 입견은 뭐예요? 서서 본다니까 바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운행이 북방으로 가면 그 흉함, 불행과 흉함과 그 다음에 재앙을, 재앙제자 흉할, 흉할중자니까 그 흉재를 바로 보게 된다. 그래서 목론, 목에 관하여서 논하는 것은 여차 이렇게 논하였다. 여자 다른 것도 이렇게 논할 수 있다. 다른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예컨대 준비 없이 하기는 좀 리스크가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목을 논했어요. 목을. 그러면 인오술, 인오술 화국, 인오술 화국이면 지지가
똑같죠. 뭐 예컨대 화가 오면은 좋은 거고, 천간에 또 화가 투출됐으면 더 좋은 거고, 어차피 다 기운이 왕성한 건데, 여기에 이제 이거를 기운을 빼는 거 뭐예요? 토죠. 그러면 토가 와서 이거를 설기식은 가장 좋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에 충하는 거 뭐죠? 저기, 신금, 오 충하는 것은 자수, 그 다음에 수를 충하는 것은 축술이죠. 축토죠. 이런 것들이 와서 깨지만 않으면 좋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인오술이 합국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인오가 모이거나 오술이 모이거나 이것만 돼도 두 글자만 모여도 이것을 화국으로 볼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왕지는 반드시 끼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오화가 끼어 있지 않고 인과 술만 있으면 이거는 차선으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하나씩 정리를 대비를 해서 이 글자를 그대로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국혼 방해 유순자 행운 휘남 휘북이라 혹 휘북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